어, 잘 먹는다. 특히 방울 양배추 씹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바페 스웩 마켓!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HY 한국 야쿠르트, 이제 페코르트 제품을 맡고 있는 담당자 최민웅이라고 합니다. 아, 야쿠르트에서 펫 관련된 제품도 만드는지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신성 간편식 사업부 안에 펫 카테고리를 담당하는 이제 펫 사업부가 이제 따로 있어요. 지금 저희 총 3개의 이제 트릿과 이제 수제 간식 이제 제품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페코르트 이제 다 페코르트의 브랜딩이 되어 있습니다. 유산균 같은 이제 부분들을 이제 제품에 다 넣어가지고 면역력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고자 하는 이제 제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100% 이제 수제로 이제 만들었고 네. 다섯 가지의 이제 야채들로 구성되어 있고 요 두 가지 제품은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만 이제 많이 이제 섭취를 하는데 네. 식물성 영양소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야쿠르트와의 연관성이나 아니면 유산균 얘기하셨는데 뭐 사람이 먹는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저희 야쿠르트 유산균, 사람이 먹는 유산균을 파균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반려견들의 이제 면역력의 증진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왜 야쿠르트를 해야 돼요? 왜 페코르트를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저희 보시다시피 야쿠르트 수제 간식 제품은 이름에 있어서 이제 수제가 붙었습니다. 네. 고구마랑 단호박 그리고 당근, 방울양배추, 브로콜리들이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직접 떼어내서 야채들을 조합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기계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제조한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을 이제 하나하나씩 떼어내가지고 만든 제품이라서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겠고 또 약간 기능성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네. 북어 같은 제품은 동물성으로 이제 북어 사용했고 식물성 영양소로 단호박, 탕화미 등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이제 마리골드 꽃 추출물과 빌베리 추출물을 통해서 이제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강아지들에 마리골드 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치킨에는 또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비타민 C랑 코엔자임 Q10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저희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잘 먹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기 포메라니안 아티즈입니다. 너무 예쁘다. 아티 엄마입니다. 오늘은 어바웃펫 스웩 마켓에서 페코르트 동결건조 수제 간식을 보내주셨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행동사분의 직업은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실까요? 아띠는 평소 알러지 때문에 시판 간식을 잘 먹이지 않는데요. 동결건조 간식은 첨가물이나 방부제가 없는 원물 그대로의 간식이라 안심하고 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총 3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양트립 북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점처럼 여러 색깔이 섞인 게 보이시죠? 명태 순살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단호박,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등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마리골드 꽃 추출물이 있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북어를 지금 방금 먹은 거죠? 두 번째는 영양트립 치킨인데요. 닭고기에 샐러리, 사과, 크랜베리와 비트가 들어가 붉은 빛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비타민 C와 코엔자임 Q10도 들어있어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양트립 치킨과 북어 모두 야쿠르트 유산균 배양액 농축 분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요거 영상 보시면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애기도 저랬는데 생각하시겠다. 세 번째는 페코르트 수제 간식 야채 믹스인데요. 다섯 가지 야채가 들어있다고 해요. 진한 노란빛을 띠고 있는 것은 단호박이고요. 주황색 당근도 들어있어요. 이 아이보리 연한 노란색은 고구마입니다. 어? 약간 왜 페이크처럼 얘 안 먹이죠? 아니 뭐야? 이거 그리고 못 먹잖아, 이건 브로콜리고요. 아직이니까. 마지막은 방울 양배추가 들어있어요. 어? 먹었네? 아 이런 걸 보여주셔야죠. 아띠가 어떤 야채를 가장 좋아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있어요 여러분. 양이들은 야채를 안 먹긴 하는데요. 강아지들은 먹어요. 역시 아띠의 원픽은 고구마였습니다. 그리고 당근을 먹어보려고 했지만 그릇이 무서운지 못 먹고 있어요. 여러분 야채는 동결건조를 해야지 영양소 파괴 최소화해요. 어우, 잘 먹는다. 아삭아삭 씹는 소리가 너무 힐링되죠? 특히 방울 양배추 씹는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왜 안 먹였냐고 했는데 요거 영상이었군요. 경솔했어요.
맛있게 잘 먹고 그릇 설거지까지 마친 아띠입니다. 주식에 부족한 야채를 보충하거나 간식으로 주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페크루트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루 적정 급여량 계산 방법인데요. 5kg 미만 기준량을 4등분 정도로 나누어서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5kg 미만의 하루량을 모두 주어도 되는지가 헷갈리더라고요. 급여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품의 이제 뒤에도 이제 저희 급여량 5kg 미만에겐 이 야채 트립 같은 경우는 8개 그리고 5kg 이상인 15개부터 이제 급식 성향에 따라서 맞게 조절해서 급여해 주시면 되고요. 영양 트립 같은 경우도 이제 동일하게 5kg 미만은 8개 그리고 5kg 이상은 이제 15개 이상으로 이제 급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띠가 급하게 먹다가 가루 때문에 사레를 들릴 때가 있어 동결건조 간식에 물을 넣고 살짝 렌즈에 돌려서 퓨레처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먹어도 영양소 손실이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요 이미 그리고 지금 여기서 수분을 다 빼어가지고 이제 실제로 말씀 주신 대로 직접 갈아서 뭐 사료 위에나 이제 그렇게 급여를 해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구나. 앞으로도 맛있고 건강한 간식 많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나 댕댕이 주인분들이나 우리 같이 가족분들도 이렇게 트립형 간식이 아무래도 좀 보관하기도 좀 편리해서 좋은 것 같아요. 댕댕이나 냥이를 키우고 계세요? 네, 저희는 강아지. 강아지요? 소피. 소피요? 우리 소피에게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 어우, 떨리네요, 제가. 생일마켓의 단독 조건. 2개 세트를 하시면 1PD 야쿠르트랑 미페 팬밀크를 드린다고요. 네. 프리미엄 맛보기 사료 샘플 5종까지 같이 드립니다. 2개 하셔야지 선물이 훨씬 많으니까 금액 할인 혜택까지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스윙마켓의 단독 조건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저희 스윙마켓 플렉스 하실 수 있게끔 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쇽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스윙! 야쿠르트 모양을 본다 가지고 만든 이거는 이제 기본 야쿠르트. 네. 얼려 먹는 야쿠르트 제품으로. 아니 이 표정 너무 좋은데요?